영양군은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특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한 경우를 가정하며 실시했으며 민원 창구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지난달 본청 및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배부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로 상황을 녹음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특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